출발 새 아침. 두 달 동안 우리를 숨막히게 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요, 그제보다 131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지난 6일부터 나흘 연속 둔화했습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위해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미 FDA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콜센터 직원들의 확진이 보고되는 만큼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오겠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드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앤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 확진자 숫자가 좀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서 그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어 좀 걱정입니다. 네. 네. 특히 구로구 콜센터,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이제 8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어제는 또 대구의 콜센터들에서도 이제 연속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잠복해 있던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콜센터는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네. 거죠. 원래 공간 자체가 뭐 1m 간격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콜센터들이 워낙 좀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사무실 공간에 낮은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따닥따닥 붙어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쉼 없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말 형태로 튀어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기가 좀 쉬운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로 콜센터의 경우도 30여 명의 이제 동료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아서 이거는 현황 파악 자체가 조금 쉽지 않다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거나 특수노동 형태의 이제 콜센터 직원들로서는 직장 자체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취약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대를 하면서 헤드셋을 같이 공유하는 게 또 좀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걸리더라.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사실은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밀집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곳은 다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집단 예배와 같은 이제 종교 행사겠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제 엄청난 그 감염 릴레이가 이어졌던 것도 신천지 특유의 그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이제 밀접 접촉하는 환경 탓인데 다른 종교 행사들도 사실은 가까이 붙어 앉아서 이제 한 시간 이상을 예배를 드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그런 좀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강제로라도 이제 예배를 당분간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거 일종의 종교 탄압이다. 이제 이런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이 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마스크 오브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좀 어려움이 많은 상태인데 그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쪽에서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용품 지원이 이제 잇따르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부터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 N95 마스크 10만 장, 방호복 1만 벌이 이제 도착할 예정이고요. 오늘 16일까지 이제 100만 장 단위의 그 마스크와 방역 물품들이 이제 속속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하고는 또 별개로
그 수출도 지금 허용을 해줬는데 중국 정부에서 마스크 500만 장을 곧 수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의 초창기에 마스크 같은 걸 이제 지원할 때 네. 그 지원했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수량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라서 예. 뭐 이 속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좋은 방향으로. 네, 좋은 방향으로 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희는 친구들끼리 이제 농담 비슷하게 예전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일종의 조공 무역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뭐 10 정도로 주면 그 소위 대국에서 이제 100 정도로 주는 뭐 이런 걸 흉내내는 거냐 이제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에 도움을 좀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는 게 이제 1차적인 해석이고요. 게다가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국내외에서는 계속해서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해라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뭐 우리는 일본처럼 이제 닫아 거는 형식으로 안 하고 이 최대한 이제 방역적인 목적에 한해서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걸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부적인 사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분위기를 조금 코로나 19 이게 국면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최근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좀 한국에 지원을 해줄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생겼다. 이걸 대내외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거는 일본하고 한국을 좀 다르게 대하는 예, 그런 뭐 방식을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본이 이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네. 중국도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말을 했다가 그저께부터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비자 면제를 이제 중단을 했고 맞대응에 나서는 상황인데 자신들을 홀대한 일본을 겨냥해서 일종의 이제 한국과의 대조 효과를 노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도 많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초대형 유통업체인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개별적으로 이제 100만 장의 마스크를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100만 장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감염이 심각한 홋카이도 지역부터 이제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스크가 마윈 회장이 보냈다는 그 마스크 사진 박스 사진을 제가 이제 홋카이도 지역 신문에서 봤는데 네. 다름 아닌 한국산 마스크였습니다. 이게 보건용 마스크라고 이제 박스 표면에 이제 써 있는 게 이제 떡하니 보이고 보니까 이제 KF94 마스크 우리는 지금 굉장히 구하기 힘든 네. 그 이제 의료용 마스크가 들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1, 2월에 그 중국에서 한국산 마스크를 대량 수입해 갈 때 알리바바에서도 좀 재고를 잔뜩 쌓아놨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우리는 구하기 힘들어진 이제 KF94 마스크를 중국 사업가가 일본에 지원하는 여러모로 좀 아이러니한 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윈 회장이 처음에 이제 100만 장 정도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갖고 있는 거 맞냐 실물을 보여줘라 막 이런 네. 얘기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그 홋카이도 지역 신문에 난 아마 그거인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거였군요. 옛날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얼마 전 이제 지자체장들이 내놓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그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인데요. 김승수 전주시장이 어제 시의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하고 이제 비정규직들한테 50만원씩 직접 지원을 하자. 이렇게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전주 시의회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이제 뭐 지금 뭐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추경 편성에 지금 얹어서 하자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전주시는 지금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금방 성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주시에 사는 모든 분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예, 제한적입니다. 지금 실업 자들하고 이제 비정규직들한테 이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전주시가 원래 추진하고 있던 추가 경정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긴급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제 재난 기본 소득을 더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이 이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 정도 되고요. 예산이 250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필요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일단은 기본소득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543억 원을 이미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냐면 이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나가게 된다
이렇고요. 이거를 3개월 안에 전주 지역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지역 사회로 이제 돌아올 돈이다. 이제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역 사회의 뭐 활성화도 좀 이루고 경제 네. 활성화도 이루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주겠다 이런 의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 중앙정부에서는 여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예, 어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 증언에 나섰을 때도 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경기도나 서울시, 경남도 이런 그 피부로 지금 경제가 얼어붙는 걸 느끼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연이어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전주시처럼 먼저 자체 예산으로 이제 투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면 덩치가 더 큰 이런 자치단체장들은 여차하면 자체적인 예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애초에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었던 경기도나 경남도나 부산시 뭐 이런 데에서는 인프라를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서울시도 이미 뭐 제로페이 같은 페이 서비스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만 통과시킬 수 있으면 시행이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이런 시도들 같은 경우는 시의회하고 단체장이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추진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 노영의 출발새 아침에서도 예전에 그 전주 한옥마을에 계신 임대 하시는 분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네. 처음에 벌여가지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전주시가 상당히 선진적이네요. 예, 뭐 지자체장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뭐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중앙정부가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가능한 건가 보죠? 뭐 지방정부에서 지방의회하고 하는 이제 추가경정예산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자체 예산 자체가 수십조 규모인 그런 거대 지자체에서는 특히나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번째 소식은 뭡니까? 해외 코로나 확산 소식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와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순위에서 우리가 이제 2위에서 4위로 내려왔습니다. 오, 네. 이란이 어제 이제 1천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어섰고요. 이탈리아는 이제 1만 명을 넘어서 중국에 이은 2위가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15개 지역에 대해서 통행 제한령 내리고 있었는데 어제 전국으로 이걸 확대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국가가 완전히 멈춰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제 확진자 증가가 100명대를 기록해서 완연히 이제 확진 추세가 꺾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은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예. 확진자가 이제 순식간에 700명을 넘기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만 해도 40여 개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요. 화들짝 놀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인하하겠다. 이런 이제 방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경랑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 현상이 좀 없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타나고 있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구로구의 한 빌딩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거 수도권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안에 구로을에 출마한 윤건영 전 청와대 실장의 선거사무실이 있다는 겁니다. 선거사무실이 결국 폐쇄를 일단 됐고요. 자가격리에 윤건영 전 청와대 실장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연결을 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후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예, 제가 우선 확진자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그런 밀접적 촉자는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방역 체계상 자가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건물에 있던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선거 캠프 관계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네, 검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네.
네, 저는 어제 오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이요? 아유, 다행입니다. 예, 예. 네. 다른 분들은 어때요? 캠프 관계자들은? 캠프 자원봉사자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중으로 결과가 다 나올 걸로 예측됩니다. 아, 그래도 뭐, 후보가 음성이면은 캠프 관계자들도 좀 음성의 가능성이 높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네. 확진자가 네. 발생한 콜센터랑 그 후보님의 선거 사무실이 많이 가까이 있습니까? 저희 선거 사무실은 6층이고요. 네.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는 1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11층에 갈 길은 없는데, 아울러서 이제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를 짝수층, 후수층으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콜센터 직원들하고 마주칠 가능성 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그 건물에 같은 콜센터 업체 사무실이 다른 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 구로 콜센터 얘기 좀 잠깐 할게요. 그쪽에 지금 80여 명 정도가 확진자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서울시 그 최대 집단 감염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콜센터 직원들의 네.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콜센터는 특성상 좁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마스크 쓰고 하기가 좀 다소 힘든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적용하는데 어려운 여건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대책, 특히 중소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강화한다든지 발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시행해야 할 조치로는 콜센터와 같이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좀 명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정보 파악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와오신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네. 선거운동을 못한다 뭐 이런 거가 좀 주요 원인이 될 텐데 네. 어제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선거 운동하시는 그 선거 사무실 사무장 분께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선 치를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각에서 총선 연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야기하거나 또는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느 때가 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낙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힘을 모아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선거에 나선 후보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도 같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신데요.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코로나19로 국민소득이 좀 힘들어지니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최초로 뭐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때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입장이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추경 통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추경은 시기를 그러니까 생명이거든요. 네. 때를 놓치면 효과를 반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추경 처리하는데 야당 반대로 4개월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그리 되면 절대 안 되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반영된 핀셋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특별 돌봄, 일자리 쿠폰 등이 한 2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경을 좀 빨리 통과시키고요.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공론을 모아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거 포퓰리즘이다. 선거철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어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 한 5분만 만나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지금 신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절대 아니다. 지금 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민주당 사정도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사실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위 4+1 협의체랑 같이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다 네네. 보니까 비례연합정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어떻게 네. 보세요? 우리 후보는. 예. 우선 당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총의를 모아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국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 혹은 비례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꼼수 정당이다 이러면서 좀 비난을 네네.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비례연합 정당이든 뭐든 미래통합당의 꼼수 정치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꼼수 정치가 원칙을 이기게 된다면 그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고. 그럼 다시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소수가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이런 많은 개혁들이 다시 물거품 되는 것은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꼼수 정당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구로 을에 지금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3선의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지금 그 자격공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의원님은 국회 경험도 많고요. 중진 의원이시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평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김 후보님께서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좀 제 생각에는 양천구는 물론 구로구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국회의원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되는 자리나 출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용태 의원은 사실은 이제 뭐 구로을에 공천되기 전에 본인의 지역구가 네. 양천이었는데 미리 그때부터 나는 양천에서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원래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굳이 네. 뭐 윤건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보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 김 후보님 본인께서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구로를 출마를 하셨습니다. 요번에요? 예, 예. 그 김용태 의원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네. 선거 전략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 실장에게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세 가지만 말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대답을 예, 해주신다면 예. 네.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 가지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좀 어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구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시기에 꼭 그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게 맞냐. 저는 선거 때는 솔직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를 가려줘야 되는데 어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구로 주민들이 저하고 김용태 후보가 그런 정치적 공방을 벌리는 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선은 집단 감염이라는 콜센터 집단 감염이라는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고 정치적 공방은 그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지금 선거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좀 합쳐야 네. 되는 때다. 그런데 네. 김용태 의원처럼 이렇게 3선의 중진 의원이 지금 타이밍을 좀 못 맞춘 발언하는 건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섭섭하기보다도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희 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 월요일 날 출연을 하셔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방송에서만 네.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방송에서나 맞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로구에서 80여 명의 집단 발병 사태가 난 지금 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윤 실장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까 또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입장에서 좀 네. 본인이 어쨌든 이 김영태 의원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국민에게 혹은 구로 쪽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필요가 없고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가 다소 이렇게 신뢰감 없이 일을 추진할 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을 하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잘했냐 못했냐 이런 평가는 다 수습한 다음에 모든 일이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지금은 모두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국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실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매우 중요하니까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를 계속 기다리다 보면 윤 시장님은 선거운동 안 하시겠네요? 못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주민들이 전체적인 걸 보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거리에 나가보면 주민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택시업계 종사자분을 뵀는데 거리에 사람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식당에 가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에 손님 두 분이 오셨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선 극복하자라는 말씀을 지시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치면 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뵙고 그리고 제가 가진 구로 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약속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여당 심판론이다, 야당 심판론이다 뭐 이제 말이 많아요. 그러면 구로 쪽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여당 심판론이 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거는 네. 좀 공평하다고 보세요? 임기 중반부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여당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 차니까요. 네. 뭐 피해갈 도리가 없고요. 다만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야당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예외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네. 지난 3년 동안 지금의 야당이 미래통합당이 국정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8,042명이고요. 사망자가 291명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사실 여기보다 더 지금 심각한 나라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팬데믹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되는 이탈리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손정윤 현지규민 연결해서 그곳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탈리아 코로나19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사망자는 631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그 이탈리아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이 이제 23시인데 18시 30분 발표 결과에 따르면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사망자가 631명으로 시간 단위로 계속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다 보니 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갑작스럽게 막 늘고 있는 거,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감염자가 소수일 때부터 통제에 들어간 이제 한국과 다르게 이탈리아에서는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네, 또한 마스크 착용도 환자가 아니면 잘 하지 않는 문화라던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좀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습관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모르고 네. 그동안의 생활이었던 그냥 방식 그대로 생활을 하다가 병이 조금 키워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감염자 대다수가 또 이제 인구 고령 국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그 다양한 좀 사망자들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타 질병이 겹치면서 유독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중환자 시설이 좀 부족해서 상태가 위중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사망자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도시 간 이동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4월 3일까지는 이제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게 맞고요. 네. 2시간의 이동은 무조건적인 통제는 아니고 업무라든가 좀 건강상의 이유, 뭐 친지 방문 시에는 사유서를 지참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 사유서를 좀 내면서 이동을 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또 되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이 살면서 생활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모임이라든가 동호회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좀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지만 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지루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손종윤 교민께서는 이탈리아에 살고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약 4년 됐습니다. 4년 정도? 그러면 4년 네. 동안 사시면서 이번 사태와 같이 이탈리아를 패닉 상태에 빠뜨리게 만든 게 없었겠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현지 교민분들 중에서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탈리아가 특별히 조금 이제 그 관광을 많이 그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일 텐데,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사실 생계도 좀 위협이 될 것 같고,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 상황 관련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가적인 상황으로 통제를 했던 건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또 그만큼 국가적으로 큰 사태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통제를 해줘야지만 좀 조치가 가능하다라면서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많이 감소한 편이고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시내 자체가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교민께서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신 거죠? 여행 가이드업 하고 있습니다. 아, 여행 가이드업이요. 그러면 네. 여행업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19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랑 이동 제한령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는 한국인 여행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행사가 현재 휴업에 들어갔고 네. 또 이제 4월, 5월 예약까지도 다 취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여행사, 이제 자영업자들 많이 좀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혹시 뭐 이탈리아 정부에서 뭐 대책을 마련해 준다든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그
현재 전체 통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용자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만 하는 물이나 전기 등에 대해서 조금 국가적인 차원의 조치를 해주는 걸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법령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또 국민들이 이제 집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이런 것들을 좀 공급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세금 비율을 조정을 해준다는 그런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을 인하해주는 방안부터 비롯해서 뭐 물이라든가 공과금, 전기값 이런 것들을 조금 깎아주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집에 네,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신문과 같은 것을 구독할 때 좀 혜택을 주는 방안 같은 게 논의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학교는 갑니까 지금? 4월 3일까지 전국에 이탈리아 전국의 모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아,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식구들끼리 다 집에 계셔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족하거나 어려운 거는 어떤 거예요? 아까는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원래 처음에는 꼭 착용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말하지 않았었다 그랬는데 지금 마스크 같은 거 구하기는 쉽습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도 원래 이탈리아가 한국처럼 좀 비축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예. 네. 예, 또 황사라든가 좀 미세먼지 같은 공기 질환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마스크가 한국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상황 이후로는 좀 구하기가 어려운 편이고요.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경우이긴 한데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군요. 네. 이제 대신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래도 현재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노약자,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자라는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요 이제 마스크를 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주변 EU 국가로 요청을 한 상태이긴 한데 현재 이 바이러스 자체가 유럽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탈리아가 사실 어제 사망자가 168명이 늘기도 하면서 불안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생필품이나 식재료 사재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특히 이제 이 이탈리아 전국을 봉쇄를 한다라는 명령이 어제 밤에 내려지면서 24시간 마트에서 좀 사재기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었었는데. 네. 네, 이제 오전이 되면서 이런 행동은 이제 부끄러운 행동이다. 아. 네, 사재기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물량 공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이제 기사를 내면서 저녁이 되면서 다시 좀 잠잠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일단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먼저 공급하고 우리는 좀 양보한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 사재기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려고 하다가 아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그러지 말자.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써라. 회사 가지 말고 일단 집에서 좀 격리해라. 뭐 이런 권장 사항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거리에 사람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또 네. 거리를 혹시 걸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요? 네. 다만 이제 거리를 걸을 때 1m의 거리를 이제 유지하는 건 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네. 다만 이제 걸어가면서 서로 좀 가급적이면 좀 불필요한 접촉은 없게 이게 잘 좀 피해서 다닌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 현재 밀라노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의 50% 이상이 문을 닫았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아울렛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현재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그 6시 이후에는 식당하고 술집 운영도 안 되고 집회도 전부 다 막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현재 현 상황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다녀보니까 대부분의 카페나 이제 술집,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네. 집회라던가 이제 재판 일정, 결혼식, 장례식까지도 현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한을 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이 심각한 만큼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그런가요? 이탈리아도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제 검진이 지원이 됐었었는데 네. 네, 3월 5일부로 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긴급 대책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되면서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대책위원회로 전화를 걸게 되면은 검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현재 좀 확실시 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다 개인 부담이에요? 근데 이건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병실이 부족해서 병원 복도나 수술실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실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한국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좀 비슷하게 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를 사용하거나 이런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탈리아의 상황이 지금 비슷한 거죠 저희하고. 네, 특히나 이제 중환자실의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내 다른 의료 시설들이라든가 아니면 군 시설과도 함께 이제 협조를 해서 병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군 시설도 네. 많이 이용하고 있다. 네, 또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보호자에 의해서 좀 집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확보된 병실들을 다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이렇게 상황이 이제 복잡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해졌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탈리아 내에서도 그런가요? 네, 현재 인터넷 게시판 또는 이제 유럽 여행 카페 등이나 여기 현재 금인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이런 동호회 카페들을 보게 되면은 인종차별 사례가 좀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나갈 때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놀리는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간다던가 네. 아니면은 무분별하게 좀 와서 위협, 이제 신체적인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게 소리를 지르거나 간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아.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하고 일본인을 합친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중국인이 30만 명이 넘다 보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발인지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진이 누구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중국발 이 바이러스라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자체가 또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자국 정부라든가 시스템 비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인종차별은 있지만 모든 이탈리아인들이 그런다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많은 인구가 사는 만큼 좀 다양한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탈리아 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아시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누군가한테 전가를 시키기보다는 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겨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종윤 이탈리아 현지 교민과 연결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이명숙님께서요. 항상 긍정 마인드로 임해야 코로나19도 다가오지 않겠죠? 기다리면서 이겨냅시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